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입니다. 괜찮은가요? 인사 패턴이 항상 똑같아가지고. 닭띠라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닭띠잖아요. 저는 닭띠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죠. 왜냐, 내가 이렇게 닭띠들을 보면 너무 착하고 정말 순정적이고 진짜 하나밖에 모르고 한 길만 가고 한 우물 파고 진짜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닭띠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우리 3월에 닭띠 운세 한번 볼까요? 이제 날삼재죠. 어? 날삼재. 이제 삼재도 다 지나갔겠다. 이제 이민년 얼마 전에 설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닭띠들이 좀 올해 운이 들어야 되겠죠. 운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봐봅시다. 30세 개유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이게 되게 운수가 좋게 들어왔네. 재물운도 있다. 사업 쪽에서도 준비 단계에서 크게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은 이분들이 왜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원래 닭띠들이 좀 똑똑해. 그래서 한 우물밖에 못 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 닭띠 인생을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업수단이 좋은가 봐.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뭐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거에서 좀 대박을 치는 운이다. 대박을 치는 운이라고 나옵니다. 이분들은 직장에서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어떤 걸 맡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서 이게 승진한다고 해야 되나?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겸손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낮춰간다라면 더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분들은 결혼운도 들어왔어요. 결혼운도 들어왔어요. 3월 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인들도 초대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간소하게 부모들하고 식사하고 끝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제 조카들도 몇 명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못 가고 축의금만 냈고 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조카 며느리 조카 뭐 이게 하나도 못 봤어요. 아직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지금 다 자중자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혼 쪽에도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건강질도 아주 좋습니다. 사고수도 보이지 않아요. 이번 한 달은 대박나는 한 달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2세 신유생분들, 이분들은 날개를 달았네. 날개를 달았어. 뭔 날개를 달았어.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좀 많대. 그런데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좋아집니다. 날개를 달았다고 나옵니다. 날개를 달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어서 굉장히 흐뭇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3월 달에 문서운 굉장히 크게 들어왔네요. 문서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근데 5월 달에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 5월달에 지금 문서운을 들어온 게 5월달에 더 크게 들어올라나? 근데 5월달에 굉장히 더 좋게 나오네요. 이분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힘들었던 거 이번 달 한 달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좋다고 하니까 뭐 문서 잡을 일 사고팔고를 있으면 그냥 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굉장히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온 거 보니까 이분들은 다 준비된 거 먹기만 하면 된다. 잔치상이네. 준비된 거 먹기만 하면 잔치상이지. 잔치상만큼 푸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운이 들어와 있으니 꼭 잡으시고. 이분들이 근데 건강질에서는 뭐 크게 좋지 않은데 제가 지금 겪는 갱년기 증상들이 이분들한테 나타난다 그러네. 그것만 조금 갱년기가 오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없어. 뭐 평정심을 잃어. 어쨌든 훅 올랐다 훅 내려가고 이 몸에서 그냥 열이 훅 올랐다 훅 내려가고 이게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원래 신유생분들이 아직 나이가 42세? 근데 빨리 왔네. 몰라요. 이분들이 조금 그런 붓고 뭐 갱년기 증상을 좀 느끼는 증상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교통사고는 조금 보일 수 있으니까 안전운행 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이게 지금 문서운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 닭띠들은 강해. 그래서 잘 이겨낼 거라고 보고, 3월 한달 대박치는 한달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54세 기우생. 54세 기우생 하니까 막 제가 지금 막 또, 막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막 이러네요. 내가 살아왔던 길을 봐서 그런가? 뭐, 전 닭띠만 보면 막 마음이 막 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제가, 저도 정말로 초년,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지만, 건강줄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다 보면, 저는요, 정말 과감했던 것 같아. 왜? 제가 그, 사랑만 있으면 다 산다고 할, 그 나이에 24살에 제가 제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월세방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월세방 8만 원짜리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한 것 같아요. 집에서 반대해서 제가 야밤도주했어요. 일주일 동안 단식주 제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 트럭 있잖아요. 옛날에 트럭을 불러서 갔잖아요. 제 짐을 트럭 불러갖고 다 싸갖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과정에서도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살면서도 저는 그 배우자하고 둘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타인들, 예를 들면 시동생들 데리고 살다가, 뭐, 이렇게 지인들이 또 집에 와서, 동생, 조카, 뭐, 언니, 뭐, 아는 언니까지 와서, 뭐, 몇 년씩, 1년씩, 2년씩.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부부 금실이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거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힘든 고비를 겪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복을 받아야지, 풀려야지. 우리 닭띠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삼재였어도 그때는 그렇게 크게 막 힘든 상황도 있었겠지만 좋은 운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문서 잡은 사람도 있고, 뭐 돈을 좀 버는 사람도 있고, 기우생들이 이게 들쑥날쑥이야.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안 좋은 사람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굴곡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3월 달에 앞으로도 되게 운이 좋습니다. 진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무성할 정도로 대박의 운이 들었습니다. 올해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몸도 좋아지고 가족도 화목하고 이런 운수가 들어와 있고 3월에 큰 돈이 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닭띠들은 이왕이면 방향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이분들은 그 서쪽은 절대 가면 안될것 같아. 제가 영적으로 볼때 서쪽에서는 좀안 돼. 제가 사는 방향이 지금 서쪽인가? 이쪽이 동쪽인가? 동쪽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도 이 집에 와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 뭐냐? 제 건강이, 제 인생이, 제가 이렇게 거의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멀쩡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신의 제자가 돼가지고 막 활달하고 좋고 막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상받는 한 해가 우리 기우생들한테 올해입니다. 기우생 여러분 힘내시고 문서운 강하게 들어왔으니 서쪽만 조금 피하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고 합니다. 돈 뭉치가 마구마구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은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한다. 직장에서도 아주 승승장구한다. 그럼 뭐요? 되게 잘 풀려서 좋은 쪽으로 막 풀린다는 거잖아요. 돈도 직장에서 연봉도 막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막 뭉칫돈이 들어오네. 기우생들이 똑똑해. 진짜 한울만 써서 진념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진짜 이번 한 달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우생들 힘내고 복다 받아가시고 재물도 이만큼 받으셔서
진짜 행복한 한 달, 그리고 1년, 앞으로도 계속 노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기후생 여러분 진짜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 관절 증상이 조금, 건강 쪽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건강도 괜찮고, 사고 수도 없고, 3월 한 달은 대박나는 한 달이네요. 좋겠다. 나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돈이 되고, 복이 되고, 득이 되고, 다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제 밑거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운수로 바뀝니다. 사업에도 모든 게 불빛이 들어왔어. 빨간불이 막 들어왔어. 완전 좋대. 막 날리는 게 보여. 막. 얼마나 좋아요. 힘내십시오. 이제 힘내고 행복한 나날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정위생 분들, 이분들은 진짜로 그동안에 진짜 우리 기후생 못지않게 고생을 했어. 근데 이분들을 볼때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어.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달이 된대요. 뭔가 이그 보자기 같은 거에 황금을 막 쌓는 게 보여. 어디서 그렇게 뭐가 뭉칫돈이 들어올라나, 황금이 들어올라나, 굉장히 좋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큰 돈이 들어와서, 막,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 사람들은 또 퍼드기도 잘해요.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않는데, 막,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퍼드기도 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막,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고,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될것 같고요. 이분들은, 조금, 내가, 이기적이어야 될, 좀, 그런 것도 있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퍼주기만 하고, 남들한테 당하는 격도 있어. 근데, 그게, 조금 내가 손해본 듯이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때 바라지 말고 주고, 이러다 보면,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 같아. 좋은 일 있잖아요. 정유생 분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의, 되게 복을 받는 것 같고, 이분들도 진짜 노트로설만 공문이 들어왔어요. 응? 또 걱정하지 말해. 응? 건강 쪽도 그렇다지 나쁜 게 없어. 기관지 쪽이나 천식 쪽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뭐안 좋게 들은 게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 게 얼마나 좋아. 이번 달에 정유생들이 굉장히 좋고 올 1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사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뭐 남들한테 이렇게 막 베풀고 이렇게 계속 사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천성이 착해. 그래서 좋은 성물 보고 이 주변인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이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세 우리 을유생 볼까요? 이분들은 정말 성공하고 진짜 명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연세도 또 있으시잖아, 78세는. 이분들이 또막 불의를 보면 못 참어.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한테 막 불이익을 당하고 나쁜 짓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막그뭐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는 신임을 받지만 조금 불리한 거를 또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이번 달은 이 성격을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욱하지 말고 그냥 조금 이렇게 늦춰가지고 한숨 탁 쉬고 그냥 조금 평탄하게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 달에 뭐가 들어왔냐? 이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화목하다, 편안하다, 가정이 행복하다고 나옵니다. 이분들은 근데 고생을 했어도 돈은 좀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편안하다, 응?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 이뤄놨다는 거네.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많은데 이분들은 또 재산도 많대.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이분들은 지금 78세잖아요.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지금 초년에는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대로 즐기면서 사시면 될것 같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아픔이 없으면 내 인생이 소중한지 모르고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닭띠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고 남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많아. 한길밖에 모르고 진짜 가족밖에 모르고 근데 남자들은 조금 바람 끼는 사람도 많아. 응? 바람 끼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겪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건데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살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우리 닭띠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